제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런 거 그냥 쌓아놓으면 잘 쓰러지고 하는데 이게 페트병을 갖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선 위 공간까지 안정적으로 컵이 이제 수납되어질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페트병 많아요. 다. 이런 거 보통 이제 다른 집 가면 여기에 많을 거야. 네. 그러면 막 설거지를 해도 막 지저분해 보여.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요 싱크대 이쪽 벽을 갖다가 좀 이런 행거 같은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저 위에서 이렇게 먼지 타고 이러는 것들도 없고 그리고 윗부분이 항상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자, 여기도 별거 없고요. 보면은 꽉 차 있는데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보면 되게 많아요. 그쵸, 화이트박스. 네, 예, 그거. 맞죠? 예, 서랍이 서랍. 달린 건데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돈 들어갈 거예요. 어? 아, 여기. 이 옷걸이. 네. 아. 제가 그냥 옷걸이. 직접 하신 거예요, 혹시? 예, 직접 했죠? 네? 직접 했어요. 우와. 이거 되게 지금 효율적인 것 같은데. 네. 괜히 이거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쉬워요. 주방에 애물 던진 냄빛 뚜껑. 옷걸이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법 배워봅시다. 가운데 부분을 바깥쪽으로 구부린다. 고리 부분은 잘라 제거하고 양끝을 안쪽으로 구부린 후 냄비 뚜껑 손잡이 부분을 구부린 곳에 넣는다. 이사에는 제가 옷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아, 여기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거든요. 아, 정리하는 방법이 여기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정리된 현진이 집의 옷장. 저희 남편 옷들이 이제 지금 많은 데인데 이제 세탁소 옷걸이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청바지를 갖다가 걸어서 수납을 한 건데요. 세탁소 옷걸이를 양끝을 이렇게 직각으로 좀 꺾었어요. 네, 포인트가 있었네요. 여기 딱. 예, 여기를 접어서 네. 흐르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청바지 여기 벨트걸이 이 앞에 요거 두 개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 벨트걸이 요 뒤에 하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걸어도 상관없지만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니까 요걸 갖다가 살짝 접어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쳐만 주는 정도로도 요만큼의 공간으로 청바지를 수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니트가 있는데요. 근데 옷걸이에다가 니트를 걸면은 이제 양쪽에 뻥긋이 튀어나오는 그런 건데. 네, 자국이 생겨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니트를 갖다가 이렇게 반 길게 접으셔가지고 요 겨드랑이 끝에 끝에다가 요 옷걸이 위에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요 소매를 갖다가 안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이 소매 하나 집어 넣어주는 정도로만도 이게 단정하게 지탱이 되거든요.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 흔들어도 안 흘러내리죠? 네, 절대 안 흘러내려요. 네. 아, 정말 오늘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냉장고고 방이고 해서 정말 수납의 달인으로 제가 오늘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뭐냐 그게? 아이고 풀벌이가 안 타서 국물 주워 갖고 오냐? 뭘 국물이야 이게? 국물이 지금 피부 내버리면 뭐 들어볼까? 풀벌이 뭐 준 거예요? 지금 쓰레기지만 이 쓰레기가 돈으로 전하니까 바로 이런 거 안 죽었다 그거를 왜 주워 갖고 와? 가서 쓰레기 갖다 놓고 기다려줘 기다려라 기다려 어? 기다리는 거 어디 갔어 이거? 어? 어디서 내가? 그걸 또 꼬는 거야. 얘 좀 씻어. 너도 씻어 이거를. 배본 그대로 이렇게 걸어라 이렇게. 가지. 너 장계 가서 너 각식이 다는 시. 아 이렇게 걸어가라고. 너 각식이 다는 시. 아 그래도 몇 년 있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해야 된다고. 나는 안 해도 돼. 너... 뭘 안 해도 돼. 엄마는 항상 그렇게 걸어놓더라고. 결국 맨날 늘어나 있어. 어머. 뭐. 요거 다 이렇게 갖고. 뭘, 여기도 틀리구만. 아니, 누가 이게. 사실 아들 자식이 직접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있지? 저렇게. 잡았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넣으라고. 오, 이렇게 넣어서 팔이 이렇게 나오잖아. 또 하셔. 터진 축구공을 재활용한 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귀엽네요.
용모자를 쓰고는 절대 잔디밭에서 눕지 맙시다. 잘못하면 그 저기 조기 축구팀한테 차일 수가 있어요. 그냥 위험합니다. 이제. 없어, 페트병! 어? 어떡하네! 저하게 이거, 뭐, 저하게. 뭘 있으면 막 열심히 넘어서 막 착각이 다 있잖아. 조전 병진 날인 최종 점검. 우리 병만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 9월 11일 시작된 김병만의 경제 달인 도전기. 문맹보다 더 무섭다는 도움의 김병만은 지난 6주간 초절약 이사 준비부터 에너지 절약 미션까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돈맹 탈출을 꾀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떴다. 최종 점검 과태 수사. 병만의 천적 넘버원 식탐 류담 넘버투 노우지. 달인 멤버들이죠. 요 밑에 있었다고, 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와, 근데 옛날에는 또 이제 음식도. 그때는 비닐봉투에 정리가 안 돼서 돼 있지만 지금 정리를 딱 해놨어요. 오. 그리고 그 전에 쌓아놨던 건 네. 그 세무사 사무실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매달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듯한 느낌인데 표정이. 많이 뿌듯해하시네. 하여튼 뭐 영수증 이렇게 해갖고 가계부 어요 가계부. 가계부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 안 쓴다고요? 엑셀로. 간수바 진짜 다 너무 잘하게 좀 겸손해서 그래야지. 진짜 달인인 것 같은데 이거 설정이 아닌데 간수바. 정리하는 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수첩으로 하면 일일이 막 적고 하는데 한 눈에 보기도 힘들고 다 찾아야 되고 하지만 이건 딱 펼치는 순간에 한 눈에 딱 보이니까 정리하기 쉽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합산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한 번씩 통화를 하면서 하죠. 왜요? 헷갈려. 헷갈려. 지난 첫 회 가택 수사의 결과 그 쓰임새도 모르는 통장만 11개에다 펀드는 또 저 이럴 것 같아.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요 통장에 이게 수입 통장이고 수입 통장. 네. 요 통장이 지출 통장. 지출 통장. 네. 딱 나눠서. 한 6주 만에 똑똑해진 것 같아요. 해외 펀드 그 액수, 들어가는 액수를 10% 일단 감액을 해놓고, 안 끊고 감액을 해놓고, 국내 걸로 좀 이제 또 다양하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됐는데, 통장 관리부터 해서, 펀드에 대해서 무조건 좋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듣고 다 무작정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7주에 걸쳐서 경제 달인에 도전했던 김병만 씨. 예.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번에는 특히 그 수납의 달인까지 만나면서 7주 전과 확연히 달라진 김병만 씨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화면 보면서 진양희 씨가 결혼만 하면 될 텐데 장가만 가면 될 텐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전용준 센터장님 결혼을 하는 거와 그냥 싱글로 있는 거와 이 재테크나 아니면은 살림살이 장만하고 저축하고 이런 거에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결혼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는 좀 공격적인 투자하는 사람과 조금 보수적인 투자하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돈을 좀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성향이